장안의 화제를 모았던 군인을 울린 카페 알바생. 육군 장병에게 응원 메시지를 건넨 알바생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난 18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백다방 아르바이트생 A씨를 직접 만났다고 전했는데요. 박 장관은 당초 A씨에게 감사의 뜻으로 태블릿 PC를 주려고 했으나 A씨는 이를 정중히 거절하며 국가유공자에게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박 장관은 또 한 번 감동받았다. 그 마음씨가 너무 아름다웠다면서 A씨가 준비 중인 게임 회사 인턴 합격을 위해 직접 추천서를 써줬다고 전했는데요. 선행을 베풀었다가 국가보훈부 장관 채용 추천서까지 받게 된 A씨. 그런데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 박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은 훈훈한 소식이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게 된다라며 박 장관의 추천서를 받은 A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각에선 형평성과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군인을 향한 존중과 응원은 당연한 건데 이렇게까지 호들갑 떨 일은 아닌 것 같다며 휴가 나온 군인들 식당에서 밥 사준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들에겐 이런 보상 안 해주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몇몇은 군인 응원하는 사례 많은데 이럴 때마다 모두 채용 추천서 써줄 거냐. 장관은 A씨의 게임에서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는 해보고 추천서 써준 거냐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건데요. 최근 청년 취업난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만큼 특히 취준생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